마침 잘 오셨어요. 오늘 밤 귀족들이 모여서 대마법학자를 기릴 거예요. 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엘리산드도 참석한다고 해요. 힘의 근원에서 떨어진 그녀를 상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테지요. 우리는 옆쪽에 정박해야겠어요. 정면엔 보는 눈이 너무 많네요. 대마법 학자를 없앨 절호의 기회예요. 행운을 빌게요. 화문 감시자가 파티의 경비를 서고 있는 모양이네요.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하는 게 어때요? 가면서 비전 봉화를 비활성화하고 파수병들이 경보를 울리지 못하게 막으세요. 이곳에선 항상 조심하세요. 악마의 의혼은 서로의 힘을 흡수한다. 그 결속을 깨뜨려야 해. 그 지역을 조사해서 의회 구성원을 갈라놓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. 하나씩이라면 그대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?
침입자다! 빈둥거리지 말고 주변을 둘러봐라! 기다리고 있나? 무슨 소린지 확인해! 모두에게 덤비는 영리한 놈은 아니구나. 네가 녹아내리는 걸 즐겁게 감상해주마. 불길은 아름답게 타오르겠지.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셨어요. 하지만 이제 눈에 띄지 않게 파티에 참가해 불타는 군단의 첩자가 파티에 참석했다는 첩보가 있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이제 열쇠가 있으니 발코니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어요. 엘리산드를 끝장내러 가세요. 적들이 다가오는 순간에 내가 시시한 귀족들과 잡담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할 것 같으냐? 적을 봐라.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. 말도 안 돼. 경비병이 침입자를 통과시키진 않았을 텐데. 또 실패했구나, 멜란드루스. 이번이 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다. 이 외부인들을 제거해라. 난 밤의 요새로 돌아가겠다. 때가 됐구나. 빨리 끝내주마. 눈을 깜빡하면 피!
피가 흐른다. 엘리산드님, 용서하소서.